바람이 조금 세졌고, 자, 다시 바람이 조금 세지니까 50g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공격해 보겠습니다. 물골에 들어가면 입질할 것 같은데, 물골에 딱 배가 들어갔거든요. 와, 여기서 또 오징어 입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징어가 있는 게 느낌으로 오징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시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제 애기를 확인하고 아마 주의 깊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바람하고 조류가 아주 좋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살짝 오징어 건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진짜 넣었습니다. 자, 아, 딱 척추질을 하길래 액션을 한 번만 주고 그러더니 여전히 충분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물불에 조리만 살짝만 밀어주면 입질하고 있습니다. 시즌답게 무늬 개체수도 많지만 밝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시간은 10시가 됐지만 바람이 아주 좋게 물꼬를 타고 갈 수 있게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먼바다는 밀지 않고 제가 머물고 있는 수심층으로 일정하게 계속 밀고 가고 있는 오징어가 방금 척수질을 한번 했거든요. 오징어가 따라오는지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징어는 물고기하고 다르게 빠져도 입질을 바로 하는 또 물고기들하고 다르게 빠졌다 하더라도 오징어는 입질을 다시 하거든요. 아마 액션 좋게 나이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아, 잘 좋습니다. 한마리 터지고 오랜만에 타다 왔습니다. 완전히 안고 나왔습니다. 자꾸만 붙여주고 결국 다 붙였습니다. 막히고 왔는데 그래도 막혔는데 결국 한번 대형 사고 들었습니다. 오, 배 다 먹으러 제대로 먹을 사오나. 아유, 빗정이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징어 먹물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닦아놓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한다고 올렸는데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파란색 50g입니다. 살도 세고 해가지고 약간 낮은 10m권으로 배를 이동하였습니다. 전류가 너무 세지면서 10g으로도 바닥을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찍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티는 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물살도 세고, 촉수 하나에 걸렸습니다. 물이 세가지고 촉수 하나인데 안 떨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감아보겠습니다.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목을 제대로 쏘았습니다. 정오가 되면서 입질이 간간이 들어오지만 촉수로 강하게 때리는데 조금 빠지고 완전히 막 감싸 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활성도는 나쁘지 않게 간간이 입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너에게도 거의 한번 내리면 거의 뭐 채비가 1열로 떠버릴 정도로 물살과 바람이 셉니다. 오늘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오후 1시까지 우리 팀너 낚시를 해봤습니다. 수심 10m에서 17m까지 해봤고 오후와 오후에 좋은 조항도 있지만 오전도 역시 오후와 다름없이 좋은 조항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상이 안 좋아지고 한 4, 5일 후에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랜만에 팀널 나가봤는데 가을 시즌답게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는 10m에서 17m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팀널은 30g부터 60g까지 세팅했습니다. 자,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항구로 돌아왔고 항구는 평온하고 바다는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잡은 분이 오징어 이렇게 회하고 통찜으로 이렇게 해서 저녁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두 마리입니다. 작은 간마리 1kg짜리 한 마리.